팽하, 안녕하세요. 리주쌤입니다. 자, 저도 바로 개태스입니다. 스파오 펭수 맨트맨. 신상인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몇 가지의 펭수 굿즈를 가지고 계시나요? GS25에서 펭수 쿠션 한번 받아보려다가 박스 비전 토이? 뭐 그런 거 받은 사람이 바로 저인데요. 펭수 그립톡 샀더니 EBS 문제집이 딸려왔더라 라는 말이 돌 정도로 굿즈 구하기가 너무 힘든 펭수. 오늘은 그래서 수제 펭수 굿즈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펭수 수제 스티커를 통해서인데요. 여러분 인스라고 들어보셨죠? 인쇄 스티커. 오늘은 펭수 인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팽팽!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스티커 역할을 하는 라벨지 위에 번지지 않도록 손코팅제를 붙여서 반질반질하게 해주는 건데요. 먼저 라벨지 위에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펭수 밑그림을 그려서 가져왔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펭수 그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릴 때에는 라벨지의 뒷면이 아니라 윗면에 그려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밑그림을 다 그렸다면 잉크펜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따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도구로 색칠을 해줍니다. 좋아요 구독 요정 펭수, 덩친 펭수, 하트 뿅뿅 펭수, 펜화 펭수, 쇼미더 펭수쇼 펭수, 자이언트 팬티비 로고, 그리고 코로나 예방 펭수를 준비해보았어요. 색칠이 끝났으면 자와 칼 또는 가위로 라벨지에 여백을 오려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벨지에 손 코팅지를 붙이고 기포가 생기지 않게 자로 잘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손 코팅지에 여백을 오려주면 완성! 펭수 모양을 따라 오린 후에 원하는 곳에 붙여주세요. 짠! 스타벅스와 펭수가 콜라보레이션 한 듯한 리미티드 에디션 스타벅스 펭수 텀블러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스티커를 붙여서 펭수 마스크와 펭수 그립톡을 완성해보았어요. 여러분도 직접 만든 펭수 수제 스티커로 나만의 펭수 굿즈를 만들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팽빠.